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시페이너 김수훈이에요. 네, 저는 원래 다이어트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. 근데 이제 가족들이 요즘 뭐 다이어트 하나 봐? 여기 뭐 닭가슴살 이런 거를 사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브랜드는 이 미인계 닭가슴살 훈제라는 이 네, 닭가슴살이에요. 닭가슴살인데 지금 집에 그 세 가지 맛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게 훈제 맛이고, 그리고 이게 저염분, 그리고 마늘 양념이 된 이 닭가슴살,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왔는데, 일단은 저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을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오늘은 저는 비교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 세 개를 다 해동을 시켜봤어요. 해동을 시켜봐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정확한 맛 비교를 위해서 물을 좀 가져왔고요. 자, 이 가운데 있는 접시가 훈제,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접시가 저염분, 그리고 이게 마늘이에요. 마늘은 뭔가 좀 양념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한번 똑같은 면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, 자, 일단은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저염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저염분 그냥 여기 쪼개져 있길래 저염분은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뭔가 좀 떡볶이 먹는 느낌이야. 이 정도 더 크게 뜯어서 그냥 네, 닭고기네요. 원래 이게 훈제 닭가슴살이니까 훈제 맛을 먹어봐야 되겠죠? 일단은 좀 크게 쪼개긴 했는데 한번 조금 약간 소금가는 더 추가된 느낌? 소금간만 더 추가된 것 같아. 아까 퍽퍽살 먹었을 때보다 느낌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. 한번 저염분. 저염분은 약간 물을 탄 느낌이에요. 저염분을 이 상태에서 먹어보니까 물 탄 느낌이야. 잠깐만. 이제 가장 뭔가 묻어있는 이게 마늘향. 마늘향은 뭔가 향이 뭐 양념이 된 느낌이죠. 한번 마늘도 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진짜 오늘은 이게 완전 초미세한 맛의 차이여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그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. 뭐야, 훨씬 더 짭짤한데요? 이게? 훨씬 더 짭짤해. 이게 역시 마늘 향이 힘이야. 역시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고요? 우리가 마늘의 민족이잖아요. 그 쑥과 마늘을 먹고 동굴에서
37일 만에 사람이 된 민족이잖아.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삼계탕 해 먹을 때 마늘 항상 넣잖아요. 엄청 넣잖아. 근데 겉부분은 마늘 향이 조금 세요. 겉부분은 조금 센데 안쪽 부분 좀 덜한 것 같기도. 자, 마늘 향이 지금 입에 밴 상태에서 다시 혼자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굉장히 묽어진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마늘 향 먹다가 이 훈제살 먹으면 되게 묽어진 느낌이고, 훈제살 먹다가 저염분 먹으면 이거는 뭐 물탄 거야, 약간 그런 느낌? 그러니까 그 엄마는 항상 이게 요리를 할 때 이 저염분을 하거든요. 이제 물론 저염분, 훈제, 마늘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기는 하는데, 엄마는 이제 주로 저염분을 해서 먹더라고요. 근데 역시 우리는 자극적인 향에 물들어졌어요. 그래서 최소 이 훈제는 먹어야 돼요. 근데 마늘 향 먹고 훈제를 먹으니까요, 솔직히 느낌은 없다. 근데 솔직히 여기 속살만 먹으면요, 마늘 향에 대한 느낌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인계 닭가슴살 훈제에 대해서 한번 그냥 세 가지 맛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, 역시 저는 닭가슴살은 뭔가 순정으로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닭가슴살은 여기 저염분 순정으로 못 먹을 것 같고, 좀 이제 향을 좀 첨가를 해야지 먹을 수 있는 정도? 원래 닭가슴살이 그렇잖아요, 좀 닭고기 중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퍽퍽살이라고 하잖아. 참고로 저는 닭고기 부위 중에서 다리살을 제일 좋아하고요. 네, 제가 다리, 그 닭다리 제일 좋아하고, 그 다음에 날개는 먹기 편해서 좋아요. 날개는 그 아마 그 윤댕님이 그 예전에 그 닭날개 한 번에 먹는 그 팁 알려주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진짜 한 방에 이렇게 잘 빼드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서는 아, 날개는 먹기 편해서 좋다. 날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먹기가 편하다. 였고요. 좋아하는 거는 다리를 제일 좋아해요. 그 뭐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. 네, 어쨌든 저는 이 닭가슴살은 제가 마저 먹을 거고요.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설마 이것만 먹겠어요? 네, 식사를 해야 되겠죠. 뭐 기왕에 닭가슴살 뜯었는데 라면 국물이나 좀 넣어서 먹어볼게요. 네, 저는 그러면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 아, 라면 끓이러 가야 되겠다.